3년 전 청주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좋은 누리 양을 기적처럼 찾아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군견 달관이 9년간의 고된 임무를 마치고 정찰견에서 물러났습니다. 은퇴식에는 좋은 누리 양 가족도 찾아와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9년 7월 가족과 함께 산에 올랐다 실종돼 소식이 끊겼던 중학생 좋은 누리 양. 경찰과 소방 등 수천 명이 동원돼 밤낮으로 수색에 나섰지만 9일이 지나도록 머문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열흘째 되던 날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에서 정신을 잃어가던 조양을 찾아낸 건 정찰견 달관이었습니다. 상당히 지쳐서 칠신이라고 해야 될까. 바위 틈 사이에 낙엽 속에 이렇게 파묻힌 상태로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실종자 수색 등 여러 작전에 투입됐던 달관이가 9년여간 이어온 고된 임무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11살이 되는 달관이는 사람으로 치면 70대 이상의 고령.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체력이 떨어진 데다 관절 등의 문제까지 발견되면서 더 이상 정찰에 나설 수 없게 됐고 결국 은퇴가 결정됐습니다. 군견도 건강검진을 받고 수준 유지 평가를 보게 되는데 의학적으로서 이제 많이 노예됐다. 그래서 30분 이상은 활동이 좀 제한되겠다. 이런 판정으로 이제 마지막 훈련이 끝난 뒤 소속 부대가 마련한 특별한 은퇴식. 대원들은 손편지를 엮은 목걸이와 특대형 간식으로 임무를 완수한 달관이를 축하했습니다. 무사히 건강을 되찾아 고등학생이 된 좋은 누리 양과 가족도 찾아와 달관이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짜와 고마움을 담은 목걸이도 선물했습니다. 저희 사랑스러운 딸 은누리의 생명의 은견인 달관이가 퇴역 후에는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의 여름을 평생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임무를 끝낸 군견은 보통 춘천에 있는 군견 훈련소로 보내져 여생을 보내거나 민간 입양 절차를 밟지만 육군 32사단은 달관이에게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육군 본부에 건의했습니다. 대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환경이 바뀌면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 순찰을 돕는 경계 보조견으로 남게 해달라는 겁니다. 함께 지나온 시간 10여 년간 우리 전으로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또 전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군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사료비 예산을 3배 올리는 데 기여한 달관이. 정든 부대에 남을 수 있을지 타지에서 여생을 보낼지는 육군 본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